네, 이번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5년 월화평 가형 5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지금 그림과 같이 주어졌었을 때, gx는 x 곱하기 fx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기억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f1에다가 g 프라임 1값을 더한 값이 양수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f1은 지금 읽어보면요, f1 지금 얼마예요? 이거 지금 x축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지금 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g 프라임 1의 부호가 양수가 되겠냐라는 문제가 될 건데, gx는 뭐였었냐면 x 곱하기 fx였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g 프라임 1을 구하기 위해서는 gx를 한번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요 미분해 줄 건데, 요거 지금 뒤에 있는 식 보면은 x에 대한 함수 곱하기 x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 무슨 미분? 네, 곱미분의 형태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앞에 거 미분해 주고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네, g 프라임 x 이렇게 만들어져. 자, 그러면 g 프라임 1은 여기다가 1을 갖다 집어넣는 거니까 f1 더하기 1 곱하기 f 프라임 1, 요렇게 지금 이제 식이 바뀝니다. 근데 아까 이제 말했듯이 f1은 0이었었으니까 요 식은 그럼 이제 결국 뭐랑 똑같다, f 프라임 1과 같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f 프라임 1을 그래프상에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얘는 1에서의 무슨 의미를 갖는다? x는 1에서의 접선의 바로 뭐가 된다? 기울기. 우리 이제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건데, 다딱 봐도 지금 음수잖아요. 기울기가 음수 쪽이니까. 네, 그래서 얘는 양수다 아니다, 얘는 거짓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니은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니은에서는 G이랑 G'2를 곱했을 때 걔네가 지금 양수가 되겠니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G2는요, 여기다가 지금 2 갖다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FE가 될 거고, G'2는 아까 구해놨어요. G'2는 여기다 갖다가 2를 갖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FE 더하기 2의 F'2, 얘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F에 대한 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리고 나서 좀 계산을 해주면 얘는 2의 F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이렇게 곱해주면은 4FE 그리고 F'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쵸? 근데 얘는 어떤 수의 제곱은 항상 지금 무슨 수니까 얘는 이제 항상 양수가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항상 양수가 될 거고, 얘를 이제 좀 따져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F2의 값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읽어주면요, F2는 마이너스 2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다? 얘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근데 F'2는 무슨 의미야? F'2는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접선의 길이가 지금 얼마죠? 지금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뒤에는 뭐가 되는 거야? 뒤에는 지금 다 날아가 버려요. 얘가 지금 0이 되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얘가 지금 FE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거의 제곱은 항상 양수가 될 거고, 곱하기 2를 해줘도 양수가 될 것이니까 니은도 참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디귿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에서는요, F3 더하기, 자, 그리고 G'3이 얘가 지금 양수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지금 잠깐 G'X를 쌤이 지워버렸는데요, G'X는 FX 플러스 X 곱하기 F'X다 라고 이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F3부터 한번 읽어볼 건데, F3은 지금 함수값이 지금 요거 X축 위에 있으니까 얘가 그냥 0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G'3 값이 양수가 되겠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건데, G'3은 역시 여기다가 3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 F3 플러스 3 곱하기 F'3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F3은 얼마라고요? 얘는 지금 0이에요, 0. 그러면 3 곱하기 F'3을 봐야 되는데, F'3의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 미분계수를 기하학적인 의미로 보면은 요 점에서의 X는 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다라고 보셔야겠죠. 네, 직선의 길이가 지금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요감 역시 당연히 양수가 될 거고, 그러면 3을 곱해봤자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디귿도 3이 되겠구나. 최종적인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